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훈입니다. 드디어 4강까지 왔네요. 4강. 4강부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1에서 3까지가 커피 추출의 기본기였다면 4강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 생각에는 과학적이라고 그리고 어떤 해왔던 실험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4강의 제목은요, 추출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배우시게 되면 1, 2, 3장의 이론들이 모두 뒤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건 변수가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추출에 대한 세계관, 커피에 대한 세계관들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면 사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가 어렵게 돼요. 일단 일부러 뒤에 부분을 빼고 1, 2, 3강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거를 꼭 아셔야 뒷부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4강의 메인 포인트는 로스팅별 수율의 변화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커피포스트를 경대북문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실험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이론이 있거나 기반이 있다거나 로스팅 업체가 있다거나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이 실험이죠. 로스팅별 추출 수율의 변화. 사실 이 실험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는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똑같은 커피로 로스팅을 똑같은 시기에 합니다. 그리고 추출을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클레버로 똑같이 추출을 합니다. 사실 완벽하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미세하게 달랐었죠. 왜냐하면은 강배전일수록 브리잉을 할 때는 추출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컨트롤하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변수를 줄이면서 추출을 했어요. 하고 원래 제 목적은요,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강배전이 추출이 가장 많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제로 그 실험을 했어요. 약배전은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니까 추출이 안 되고 강배전은 추출이 많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색깔만 봐도 약배전이 연해 보이고 강배전은 진하거든요. 맛봐도 똑같이 느껴지고요. 근데 실험 결과 약배전이 추출 수율이 가장 높고 강배전이 추출 수율이 가장 낮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그 실험을 하고 저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변수 통제가 잘못됐다. 먹어봐도 당연히 강배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워서 이거를 첫 번째 실험했을 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1, 2, 3강의 어떤 이해가 없으면 이 4강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수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는 TDS예요. 약배전이 TDS가 가장 높았고 강배전으로 갈수록 TDS가 낮아졌습니다. 수율로 치면은 강배전은 14%대, 13에서 14%대가 나왔고 약배전 커피는 16에서 17 정도가 나왔어요. 둘 다 전체적으로 수율은 좀 낮은 편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클레버이기 때문이고요. 인퓨전이기 때문이죠. 8강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인퓨전 포콜레이션은. 근데 인퓨전이기 때문에 수율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강배전이 턱없이 낮았던 것이. 이 얘기들을 이해하시려면은 1, 2, 3강을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관능적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강배전이 진하게 느껴지는데 과학적인 토대로 어떤 검증을 해보니까 TDS라는 고형성 분양은 제일 작고 추출도 가장 적게 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얼마 후에 다시 다른 콩으로 로스팅을 약중강으로 해보고 지금 아유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는 이제 아가트론 넘버랑 모든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또 강배전이 가장 수율이 안 나왔던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추측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 뭐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한동안 그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론과 너무 다르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제 풀리더라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어떤 체계가 좀 잡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수율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수율이 낮으니까 강배전만 따로 한번 추출을 해봤었어요. 근데 조금만 수율을 높일 만한 어떤 시도들, 스티어링을 한다거나 분쇄도를 정말 가늘게 한다거나 하면은 진짜 못 먹을 맛이 나왔어요. 떨거나 드라이하거나 뭐 먹을 만한 향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수율이 그렇게 해도 18%가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때 저희가 얻은 결론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커피라는 건 다공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구멍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물질 중에서 이렇게 다공질 구조가 극심한 게 잘 없다고 합니다. 커피는 그 중에서 하나고요. 구멍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어떤 성분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성 물질들, 물에 녹는 물질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빼내는 것이죠. 강배전은
그 다공질이 굉장히 약해요. 세포벽들이. 왜냐면 많이 볶았으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게 약해지죠. 똑같습니다. 나무도 일반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 부수지만은 많이 태우면은 손으로 부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커피의 세포벽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비전은 세포벽이 약하고 약비전은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할 만한 검증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도 1kg를 볶으면 얼마가 나오죠? 줄어들죠? 다양한 배전도를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더 느낄 건데요.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손실률이 더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죠? 성분이라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로스팅이라는 부분은 카라멜라이징이나 마일리아드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수분이 일정이 하로 떨어져야 돼요. 수분이라는 건 어쨌든 로스팅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로스팅에 대한 끝판왕을 시리즈를 만들 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수분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분율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카라멜라이징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분해하는 거거든요. 당을 분해하는 결과입니다. 분해하고 그게 탄화가 되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팅도 산미가 없는 커피는 단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 향들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카라멜라이징으로 분해를 하고 마일리아드 반응으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하고 무언가 커피 안에 가진 성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이론이 그것입니다.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무게가 낮아진다. 두 번째 검증 이론 중에 하나가요. 로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미가 사라진다입니다. 강배전 커피의 산미 느끼 신적 잘 없죠?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것들. 아마 제가 아는 한으로 가장 강하게 볶는 체인점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게 볶을수록 산미가 없어지, 약하게 볶을수록 산미가 좀 강해지는 편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또 이론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가? 산미라는 게 TDS를 이루는 굉장히 큰 요소가 아닐까? 요 그림을 보면은 이런 세포벽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산미나 향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 성분들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라지잖아요. 게이샤의 자스민 오렌지 같은 플레이버가 이탈리안 로스팅을 하면 다 사라지죠. 모든 커피가 그 배전도에서는 꽤 비슷한 편이에요. 바디나 마우스필 정도 후미에 남는 어떤 잔향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해지는 편이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검증 이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요. 많은 추출 수업들을 보면 로스팅에 대한 부분을 추출에 많이 못 넣거든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추출 수업이라는 것에 이 로스팅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1, 2, 3강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통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추출을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고 해도 로스팅이 조금만 달라지잖아요. 그럼 추출 수율이 완전 변해버려요. 중배전에서 했던 추출 방법과 강배전에서 했던 추출 방법이 똑같다면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스팅마다 추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로스팅이 얼마나 됐는지조차 파악할 만한 어떤 측정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이 많이 건지 속이 많이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알 수가 없고 이게 잘 되었는지 판단도 못 하는데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잘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면 추출 수업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아마 추출 수업들이 이 1, 2, 3강에 있던 내용들을 많이 복합적으로 사용하셨을 겁니다. 각자의 어떤 수강하는 노하우들을 섞으셔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수업을 많이 만드셨겠죠. 로스팅이라는 건요, 지금 보면 로스팅이 많이 될수록 세포벽이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로스팅이 많이 되면은 손실률이 많아진다는 것, 이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약배전은 세포벽이 단단한데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출될 양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이 어렵다. 말이 어렵죠. 근데 요거 제가 정리를 해둘게요. 중배전은 세포벽이 중간 정도고 가지고 있는 성분도 중간 정도 있다. 그러니까 성분도 중간 정도로 풍부하고 추출하는 방법도 꽤나 그냥 평범한 편이다.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적은데 추출은 굉장히 쉽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강배전은 조금만 실수해도 과하게 추출이 되는 거고요. 약배전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여기 이게 가지고 있는 성분을 다 뽑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떤 실험 장비로 계속 검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출하는 과정의 변수들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율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추출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배전일수록 추출 수율을 많이 뽑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기승전 컵이라는 거. 무언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본이 될 만한 이론으로 보자면요. 약배전일수록 추출 수율의 기준이 높아져요. 예를 들자면은, 약배전은 18% 20% 이상을 뽑아야 되는 거고, 중배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는 뽑아야 되는 거고,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을 뽑으면 잘못하면 너무 텁텁해지는 커피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강에서 배웠던 과소추출과 과대추출의 기준들이 싹
바뀌는 겁니다. 로스팅에 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배전 커피에 대고 18% 이상 수율을 안 되면은 과소 추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딕이나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 추출 수율이 18% 달성됐다고 와 이거 너무 잘했다라고 하기도 되게 웃겨지. 로스팅에 따라 그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또 여기도 로스팅 얘기를 하자면 패스트 로스팅이 될수록 팝이 잘 터지고 다공질이 넓어지기 때문에 약배전에서도 추출에 유리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라인더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분이 많이 나오는 그라인더일수록 추출이 굉장히 잘 되겠죠. 약배전의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가늘게 한다던가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라인더를 써야겠죠. 그게 바로 말코니 EK43입니다. 미분이 많이 나오는데도 일정하니까 요거는 또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 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윗하고 커피를 마시기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은 추출할 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추구하는 제 교육 방향성이 살아있는 커피 지식이잖아요. 큰 틀만 잡으시고 그 내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또 개발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강배전 커피일수록 추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수율 자체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낮게 하고 추출 비율도 굉장히 브루밍 레이티오를 낮게 하는 거죠. 1대 8, 1대 6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스타일링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추출을 할 때도 중간 부분만 성분만 뽑아낸다던가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드립, 바이패스,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치면 리스테레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 강배전 커피의 안 좋은 맛들을 배제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존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이런 이론들이라는 것들을 알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능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장인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점드립이라는 거는 강배전에 좀 더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중배전은 양쪽 다 어느 정도를 건드릴 수가 있겠죠.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점드립보다는 추출을 많이 뽑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프레소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에스프레소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약배전 커피에 대신 에스프레소로 내리고 에스프레소로 즐기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캐릭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약배전 커피를 다양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핸드드립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로스팅별 이런 추출 수율의 변화, 로스팅으로 인한 추출 세계관의 변화 첫 번째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세 개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부셔버릴 만한 이 로스팅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세계관으로 인해서 또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출을 하시면 확실히 더 좋은 커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면 알수록 말을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 지식 안에 밑바탕에 깔린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냥 맛있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하며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올릴수록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쇼핑몰 매출이 정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포스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긴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커피를 통해서 통과한 어떤 커피들인데 지금 이제 주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품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좋은 커피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품절돼 있어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려요. 좋은 커피를 열심히 찾아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